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여행과 항공업계의 고심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2배가량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어떻게 풀어나갈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행 수요가 좀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여행업계, 항공업계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방향성을 좀 다르게 엇갈리고 있는 건지. 글쎄요. 일단은 이런 쪽들에서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조금 방향성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리오프닝 기대감들이 막 커졌던 시기에도 제가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로 반짝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미국이 금리 올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가 되는 구간에서 그 이유는 뭐냐? 라고 제가 계속 질문을 여러분들께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신종 변이, 정말로 이제 코로나 좀 지겹습니다. 끈질기고 지겨운데 이게 지금 일본이라든가 한국 위주로 해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10만은 훌쩍 넘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 오면서 소위 말하는 더블링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르헨티나라든가 멕시코 같은 이런 쪽들에서도 지금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니까 한 3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이 오지 않고 이게 리오프닝이 제대로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항공 쪽에 대해서는 특히나 LCC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그동안에도 못 드렸어요. 근데 신종 코로나 변이가 나온다? 정말로 이제 이거는 긍정적이지 못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공주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상황이 안 좋았는데 LCC와는 다르게 FSC,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되겠죠. 그런 쪽들은 화물항공이 굉장히 견조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실적들을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항공기에도 이제 견제나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항공 쪽으로 몰렸던 수요들이 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피크아웃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감이 좀 전반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일단 대한항공은 낙폭 과대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지수가 동반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나왔던 이슈와는 관계없이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LCC 업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크게 기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객 수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기저효과로 반짝은 있을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그 이유를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대 낙폭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는 있지만 LCC에 대해서는 뭐 유의미한 주가 상승력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공주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의미한 뭐 취소표가 없다. 우리는 뭐 지속적으로 유동성 있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행주 자체도 좀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여행주도 저는 반짝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게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항공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나야 될 때 그 비용은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죠? 계속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도 그에 맞춰서 지금 빅스텝을 단행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고정금리로 영끌 해서 샀었던 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변동금리로 변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이자 부담 원금 상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쪽들 사치성 소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들로 비용을 지불할 만큼 중산층 이하에서 많은 비용들의 소모가 일어날까? 뭐 꾸준히 가시던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냥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 관계없이 월세 뭐 한 달에 3천, 5천 받아서 다녀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산층 이하로 그런 수요들이 꾸준하게 뒷받침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과 항공 두 가지의 섹터 모두 다 좀 부정적으로 예견을 해주셨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칭성 소비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나눠봤고요. 교보증권 사영권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